시작하세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목소리는 크게 해주시고. 무슨 띠? 뱀띠. 마흔 살? 세. 마흔 세? 네. 가물이다. 선녀네. 아, 그래요? 응. 생일은? 9월 5일, 7일. 9월 5일? 어? 네. 음력. 선녀다. 어떻게? 어? 신인데 보니? 근데 이게 뭐 불릴 사람이 있고 불리지 못할 사람이 있고 그런 소리 들었는데. 응. 본인 불려? 응? 이거 봐. 선녀잖아. 동자가 지금 자꾸 그러잖아 지금. 본인. 동자 그런 거야? 응. 대신 동자. 이거 봐. 대신 동자라고 나오잖아. 응. 이게 본인 거야. 대신. 대신 동자, 불살머니, 불살머니, 동자, 대신 할머니 이렇게 셋이 왔잖아. 응? 어떻게 오냐? 어? 사실은 요새 이런 증상 때문에 회사 생활도 좀 힘들어요. 응. 신이 와서 그런 거잖아. 응. 본인. 네. 꿈에. 네. 안 보여? 뭐 예지몽을 잘 꾸는 편이긴 한데 뭐 다른 사람들도 보통 그렇고. 그러지 않나요? 응. 아니지. 틀리지. 이 신가물이 온 사람도 틀리지. 선생님 제가 전에 꿈에 하얀 속복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제가 꿈속에서도 몸을 이렇게 떨었어요. 그랬더니 너는 우리 같은 사람 옆에 오지 말아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그 불릴 쪽으로 가는 게 아니 안 불려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본인이 이쪽으로 어? 가고 싶다라면 가게끔 해줄 것이고 눌러달라면 누를 것이고 그래. 어? 눌러도 돼 사실은. 어? 누르면 그냥 안 안 가고 싶어? 네 안 가고 싶어. 본인네 집안에 네. 청춘에 죽은 사람이 없어? 저는 이제 조상들 얘기는 잘 몰라요. 모르지? 네. 엄마가 말도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그치? 유전시킨 얘기. 네? 유산시킨 애기. 저요? 응. 조금 많아요. 많지? 네. 어? 내 신 안 받고 싶어? 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내가 평범하게 살고 싶어? 네. 애기들이 자꾸 오는데. 그리고 선녀가 자꾸 오고. 안 가? 네.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네. 안 하고 싶으면 이 반응이 더 오지 않아? 이걸 아직은 제가 감을 못 잡겠는 게 어떨 때 신호를 주는지도 모르겠고 특히나 제가 지금 힘든 게 누군가 이렇게 마주쳤을 때 뭐 약간 좀 기운이 이상하다고 하면 또 그때 막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 그게 내가 그러잖아 동자하고 선녀가 갖고 그런다 지금 본인 지금 선녀하고 동자가 앞장섰어 그 얘기는 좀 들었었어 그러지 않으려면 이건 눌러야 돼. 구순 한번 하긴 했는데. 못 눌렀어, 제대로. 제대로 안 된 거야. 응, 자꾸 왜 이렇게 눈물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 하잖아. 간신히 간신히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다행인 거는 직장에서도 좀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는 편이에요. 제가 또 이렇게 막 몸으로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또 시작이구나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갈 정도로 돼서 그나마 이제 조금 괜찮은데 제가 몸이 힘드니까 근데 몸은 이렇게 힘든데 안 가고 싶어? 네 저 애들한테 애들이 싫어해서 본인 애기들? 네 몇 살 몇 살? 지금 대학교 1학년이랑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애들한테 상처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아 가슴 아프다 본인이 이게 조상바람, 신바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부는 게 응? 본인 저거를 너무 가슴 아파 어떡하냐 저렇게 저봐 저렇게 심, 저렇게 저게 저렇게 심한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끝까지 있어? 참을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으면 이 길을 안 간다라면 눌러야 돼 본인 내가 그거는 눌러줄 수는 있어 눌러야지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본인은 이걸 한번 눌러갖고 안 돼. 3년 한 번, 5년 한 번 계속 눌러가면서 가야 돼.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집에 딱 내가 이렇게 눌러주잖아. 네. 그러면 이제 몇 년 한 번씩 이렇게 눌러야 돼. 네. 그래야지 본인이 살아. 이 길 안 가고. 응? 놈들은 이 길 못 가서 아닌데 어쩌 그러냐. 이 길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있다고요? 신기하네. 솔직히 이미지보다는 되게 이 길이 되게 힘든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의지력도 좀 부족하고 보통 정신 갖고는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그릇이 못 되는 것 같아서 괜히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는 덤비지 말자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을 잘 만난 나름이야. 근데 본인 그릇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치. 본인이 이 길을 진짜 안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어차피 저 가는데 또 간다고 그러면 선생님 잘 만나면 또 괜찮아. 이 고통받는 것보다 낫잖아, 본인이.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 길도 이제, 돈, 저기 뭐,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본인이 안 간다고 확고하면 눌러줄 수는 있어. 몸으로 지금 증세가 나오는 게 내가 멈춰줄 수는 있어. 갑자기 몸이 가벼워진다. 가벼워지지? 네. 뭐 신장 잠근, 우린 장군줄이 세거든. 네. 선생님 거기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 본인을. 아... 응? 그러면 회사 생활도 앞으로 계속 잘할 수 있고. 선생님 저 지금 계약직이라서 내년 2월이면 그만 나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나이도 있다 보니까. 본인은 힘에 많이 버티는 걸 못해.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저기에서도 정리하는 거 이런 물장사, 물장사라도 출장사가 아니야. 네. 이제 커피, 이제 뭐 빵 같은 거, 네. 화려한 거 보는 쪽으로 해야 돼. 사람을 많이 상대를 해야 돼. 아, 사람 상대. 그래야지만 덜 힘들어.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 근데 이제 몸 쪽으로는 덜 힘들지. 몸 쪽으로. 제가 지금 이혼. 나와 혼자 있는 상태인데 알아. 남편은 재결합을 원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여자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워낙 성격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무슨 띠야 신랑이? G띠. 안 맞지? G띠하고 뱀띠하고 완전 상극인데 안 맞지? 근데 또 애들 생각하고 저 장래를 생각하면 애들 생각하지 마. 너무 상처 준 것 같아서. 애들은 다 컸잖아. 본인 생각을 해. 자식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 사실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나온 것 같아서. 근데 본인이 애들이 다 컸잖아. 애들이 나중에는 딸들은 와. 오니까 본인만 또렷하고 진짜 내가 착실하게만 살면 괜찮아. 네. 괜찮으니까 앞만 보고 살아. 네. 내가 진짜 살아야 되겠다. 내 자식들한테 떳떳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 살아. 그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 네. 내가 눌러가면서 똑바르게 몸 정상적으로 살게끔 해줄 테니까 단 신은 누르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눌러야지. 그래야지만 본인이 괜찮아. 지금 괜찮아졌잖아. 네. 그치? 마음 편 되게 달라요. 마음 편해졌지? 아, 여기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것도 답답하게 없어. 탁 털지? 신기하지? 네. 눈이 초롱초롱해졌다. 아까보다 저가 더니 초롱해졌어. 본인이 여기서 맞아서 그래. 장군이 신장 장군줄이 세서 우린 장군줄이 세거든. 네. 그 장군에서 본인 지금 벗겨주는 거야. 아, 되게 신기하다.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 모를 것 같아. 모르지. 막 되게 뭐 여기 누르고 있는 것처럼 아팠는데 갑자기 시원해. 편해졌지? 네. 아마 이것도 인연일 거야. 딴 데서 이렇게 저 느꼈어? 이런 거 못 느꼈을 텐데. 네, 이런 거 느껴본 적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거지? 네. 아주 이 병을 고치려고 여기저기도 많이 도댕겼구만. 네.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예전에 조금씩 미비하게 있을 때는 심장질환인가 싶어서 검사도 받아보고 했는데 아니요. 솔직히 여기 오기 전까지도 100% 이거라고 제가 확신은 안 했어요. 뭐 다른 병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나?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네요. 그거는 내가 이제 내가 눌러준다 그랬으니까 네. 눌러주신 거예요. 눌러주신 거니까 저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언젠가는 본인이 돈이 없긴 없어. 근데나 네. 한 번은 눌러야 돼.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려는데 제가 지금 금전이 바닥이 났어요. 제가 어떻게 좀 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까요? 계기가? 내년이면 펴져요. 내년에? 그리고 진짜 내가 이제 언니가 이제 이렇게 법당에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안정이 되잖아. 그러면 네. 이렇게 꾸준히 오셔서 그래도 절이라도 하고 가고 초하루 때라도 초례도 밝히고 가고 그래. 그러면 이제 돈 있을 때 하면 되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초례도 한 달 초례도 켜. 그러면 본인이 편안해져. 지금 없어져. 증상이 안 나타나잖아. 네. 지금. 그치?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언니가 장모님하고 맞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눌러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기도라도 내 흉뼈고 네. 놀리고 우리는 기도 이렇게 기도 손님도 많거든. 근데 편안해지지. 신감이 그거를 눌러주는 거지. 아유 대본 얼굴 편해졌네. 네. 내년이면 좋을 거야. 내년이면 괜찮아. 본인이 더구나 악삼재야. 네. 뱀띠잖아. 그지? 근데 올해는 마음도 몸도 많이 지치거든. 네. 근데 내년에는 조금 편해진다. 내년에 좀 편해졌다가 내후년은 또 안 좋아. 나가는 삼재 때. 나가는 삼재들은 몸으로 쳐. 몸으로 치기 전에 내년에 얼렁얼렁 쉽게 얘기하면 돈 모아서 이렇게 풀어. 말했지. 내년은 또 안 좋아져.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신랑복도 없어. 남자복도 없어. 알지 그거는? 네. 그렇다고 부모 형제복도 없어. 본인은. 네. 내 팔자가 지금 그래. 본인은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먹고 살아야 돼. 네. 응? 그렇다고 내가 했잖아. 왜? 본인은 자식복도 없어. 오로지 다 본인은 혼자야. 근데 마흔 다섯 넘으면 또 괜찮아져. 응? 삼재 네. 지나고 나면 또 괜찮아져. 그때는 모두 인복, 돈복 다 들어오거든. 그때는 좀 살만하지. 근데 내년에 좀 괜찮다가, 근데 이게 이 신가물이 가물들은 네. 내가 이렇게 자꾸 풀어가야 돼. 본인이 풀어가면서 빌고 살아야 돼. 본인은 빌고 살아야 돼. 그러면 이제 금전 같은 게 걱정을 안 하겠지.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장사로 때우든지 네. 응? 뭐를 이렇게 장사로 내가 풀어야 돼. 저도 장사, 솔직히 장사가 하고 싶었거든요. 원래 이혼하자마자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요즘에 장사하면 망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도 하니까 그냥 망설이다가 돈 조금 받고 나온 것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지금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계약직이다 보니까 오래 못하겠고서 내년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지금 이 고민이거든요. 장사,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그런 장사를 해야 되나 지금 이 고민인데 되면은 빚을 내서라도 하겠는데 안 될까봐. 3년, 저기, 내년, 내후년 넘어서 장사는 내후년 넘어서 46살에 다섯 넘어서 삼재 지난 다음에 장사를 해도 안 늦어. 지금은 내 몸 60만 안 아프게 유지를 해야 돼. 유지를 해가면서 내 저거를 눌러가면서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그게 아마 살 길일 거야. 그렇다고 빚내서 하면 안 되지. 빚내서 해갖고는 운이 안 좋거든. 저 저번에 구탈 때 빚내서 빚내서 했어? 네, 그때는 몸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쉴 데도 없이 울었어요 제가. 장소를 불문하고 그냥 여럿이 있는 회사에서도 울고 그냥 갑자기 막 슬픔이 막 복받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갖고 했었던 건데 몸 증상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울은 것만 없어진 거네? 네. 그게 언제 한 거야? 그게 봄쯤에 했어요. 물봄? 네. 제가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싸게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얼마 하셨는데? 300? 300이? 네. 그래도 싸게 했네. 그분 되게 인간적이신 분이어서 믿고 맡기고 했죠. 근데 이 몸 증상 없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 원망은 안 하는데 안타깝다. 할래면 확실히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300만 원 값어치밖에 못 되나 이런 생각도 몸 증상까지 없애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 잡으신 거야.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굿하고 나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뭐 잘못했어? 뭐 말하고 다니고. 그거는 핑계지. 아니야? 그건 핑계지. 아, 그리고 제가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집에 들이지 말라 그랬었거든요, 절대. 근데 그 사람이랑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바람에 집에 들였었어요. 왜 그랬냐고, 이거 부정 탄다고 막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핑계고, 법살림 핑계고. 아니야. 부정탄 거 다 소용없게 됐다고 막 그랬어요.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건 그분의 하나의 핑계된 거지. 누가 그렇게 소리해. 그거는 핑계야, 그분이. 그거를 주려고 어쩌고서 그러신 거. 근데 지금 부도 안 했는데도 괜찮잖아. 지금 몸 괜찮잖아. 네. 뭐, 하나의 핑계잖아. 그치? 어때? 엄청 좋잖아, 지금. 아, 기분도 좋고. 응, 좋아요. 기분도 좋고, 마음도 편하잖아. 네. 응. 근데 그게 뭔 소용 있어? 그거 따지면 그 지금 본인 저기 놔줘야지, 그치? 지금 엄청 좋잖아. 마음도 편하고. 네. 선생님, 근데 저 그 만나는 사람이요. 응. 그냥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도 될까요? 무슨 띠야? 개띠. 개띠? 네. 뱀띠, 원래 뱀띠하고 개띠는 안 맞아. 상극이잖아. 네. 개띠가 언니를 물어뜯지. 근데 헤어지려고 하면 뭔가로 인해서 자꾸 왜 그러냐면 그거는 조상에서 언니네 조상에서 이제 언니 때문에 좀 끊어지려면 좀 도움받게끔 도움 주고 했던 건데 이 사람도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2년이 다 돼. 저하고요? 응, 연이 다 돼.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소뚜껑 올려놓고 살지는 마라. 그냥 연애만 해. 응? 그러면 아마 연이 다 될 거야. 뭐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거야. 너무 못되지 마. 본인 살릴 사람 기인이 나타날 거라고. 인연은 억지로 끊어진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야. 때가 있어. 때가 있으니까 언니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힘드니까 언니 잠시 이 사람을 붙잡아놓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끊어지면 앞으로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도 끊어져. 제가 상처받아요? 응. 아니. 제가 끊어지는 거는 두렵지 않아요. 우연치 않게 끊어져. 이 사람이 스스로 떠나. 그럼 제가 상처받았잖아요. 그렇게 상처받지도 않아. 걱정하지 마. 새로운 인연,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우연치 않게 떨어지는 게 좋은 거야. 지금 언니는 상처 절대 안 맞아. 걱정하지 마.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상처받은 것 같아. 아니요, 상처 안 받아, 걱정하지 마. 상처 안 받아. 그리고 답답할 때 한 번씩 들려. 네네. 들려서 몸이 증상이 또 저가다 그러면 들려. 네. 들려서 여기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가면 없어질 거야. 알았지? 네네. 마음 많이 편해졌지?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끝났지? 네. 응. 용웅이. 아유, 얼굴 싱글싱글 좋아졌네. 끝났어요? 불러야지. 불러야지.